그런데 이때 조심스러운 고수의 움직임. 뭐야, 우리? 젓갈 아니냐, 젓갈? 예? 젓갈, 김치 담은 젓갈. 서울 놈들이 촌 놈들이라 몰라. 이게 젓갈, 이게 봐, 이거 봐라. 어디요? 이게 젓국이야, 젓국. 젓국이요. 무슨 젓이에요? 톡소사스럽게 하면 뭐야? 톡소사스럽게 나와. 이게 몇 년 된 건 줄 알아? 7년 된 거. 7년? 그래요. 젓국은 오래된 거 써야 비린내가 안 나. 드디어 찾았다. 김치 맛의 비법은 다름 아닌 젓갈에 있었으니. 그 종류도 가지가지 놀라운 젓갈의 세계. 중화젓이야, 이거 중화젓. 중화젓? 응, 중화젓. 그래서 국물. 응. 아, 이걸 섞어요? 응, 섞어. 이게. 이렇게 해서 담고 여기다 새우젓이 또 들어가. 또 들어가? 새우젓이. 김수미가 우리 집 오면은 네. 김치 반에서 죽어. 오, 수미, 그래요? 김수미. 영화 배우 네, 김수미. 네. 일룡염에. 네. 가가 우리 처음 후배란 게. 아. 소시적부터 김치 맛으로 열어 돌린 고수. 삭힌 젓갈 넣고 매콤한 고춧가루에 갖가지 양념 황금 비율로 섞어 김치 속을 넣어주면 때깔부터 남다르다. 고수의 손끝에서 빚어나오는 총각김치. 저 담대한 비주얼. 저걸 그냥 한 입에 확 베어먹으면 알싸한 매력의 파김치와 아삭아삭한 시원한 배추김치까지. 예, 여기 네 분 안 차로 뜯어먹어야죠. 한번 맛보면 네. 꼬맹들 이 맛을 잊으니까 모두들 중독돼버리고 만다. 아우. 밥 잘 먹는 사람 제일 좋아. 밥 더 먹으라고 막 커먹여.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한 생각 안 해봐? 보리밥도 싸갖고 와서 다 먹던 생각 안 해봐? 그런 게 먹기 싫으면 아예 덜어라. 덜고 네. 모자라면 더 먹어라. 먹는 거는 더 먹는 건 말았는데 냉기는 예. 건 혼난다 그러고 내가 뭐라 그래요. 고수식당의 불문율. 절대 음식을 남기지 마라. 대접체 푹 쏟아. 젓갈 이러지 말고 푹 쏟아란 말이요. 국물이 귀한 게. 귀한 거죠. 예. 아, 싸가지 먹을. 봉지를 미리 준비해 오는 식객들. 바로 이 귀한 김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는데. 푸짐한 인심과 정성으로 한결같은 맛을 내는 고수. 그 손맛 영원토록 지켜주십시오. 그 마을에 가면 특별한 우물이 있다. 안에 우물이 있어. 깜짝 놀랄 우물의 비밀은 여기 있는 것 같아. 어디 어디? 200년 된 우물이 있어요. 200년? 상상 초월, 보고도 믿지 못할 우물의 비밀을 나우에서 취재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물 개방 시간입니다. 빨리 오셔서 우물을 떠가시기 바랍니다. 우물을 개방한다고요? 궁금해하는 제작진은 본체 만체 익숙하게 물을 뚫어가는 사람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늦어서 우물을 뚫어가야 돼요. 안 돼요. 늦었다고요? 네. 어머니! 어머니! 진짜 빠르세요.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셨는데? 이 우물이 있어요. 어? 어? 혹시 이 우물이 개방한다는 그 우물?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그런데 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라있네요. 못 먹겠네? 못 먹습니다. 그 많은 김입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이 우물 못 먹나요? 네, 오래돼서 못 먹습니다. 우물 먹으러 가라고 막 가서 했는데. 우물은 좌우에 올라가면 전 우물이 있어요. 어디요? 저 올라가면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쪽이요? 예. 올라가면 드디어 단서 포착.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이 뭐야? 드디어 우물을 볼 수 있나 했는데 보이는 건 수많은 장독. 대체 이 장독과 우물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저기 보이는 장독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물물로 담은 전무장입니다. 아, 우물물이요? 우물물. 예, 예. 그 우물이 어디 있나요? 저 우물은 방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안에 우물이 있다고요? 방 안에 우물이 있다고요? 예, 방 안에 있습니다. 아, 지금 볼 수 있나요? 예, 한번 따라오십시오. 예, 보여주세요. 예.